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게 황금사철이나 동백나무 이쪽에는 참 동백나무가 많아요. 이 남부지방에는 이렇게 가지들 오늘 삽목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저녁에 제가 동생네 가서 가지치기 하면서 몇 개 색깔이 워낙 예뻐서 몇 가지 가져다가 제가 밤에 이렇게 컵에 꽂아두고 잤었습니다. 다듬어서 한번 꽂아 볼게요. 우선 손질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옆에 필요 없는 가지들은 최소한의 가지들을 남겨두고 해야 돼요. 가지들을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애들 뿌리 내릴 때 힘들죠. 최소한으로 가지 밑에 입장들도 거의 다 이렇게 잘라내요. 이렇게 뚝뚝 떼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 잎이 있던 자리에서 또 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으로 삽목을 하면 더 잘 돼요. 이건 잘라버릴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입장을 최소로 요즘 봄에는 뭘 꽂아도 잘 돼요. 잘 되지만 조금 좀 더 빨리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하면 제일 잘 돼요. 위에 요 부분. 지금 삽목 가위가 어디 가고 없어서 지금 일반 가위로 쓰고 있는데요. 아까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목질화가 조금 진행된 아이들은 뒤에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시고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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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뿌리 내리는데 이렇게 위에 너무 입장을 많이 남기면 애들이 힘들어요.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아래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내요. 너무 이렇게 입장 자른 자리가 남으면 뿌리를 내리는데 여기서 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냅둘게요. 여기부터 부드러운 부분이죠. 이 부드러운 부분이 제일 삽목이 잘 돼요. 아유 죄송해요. 근데 이대로 그냥 꽂을게요. 그리고 이 동백 같은 경우는 완전 나무잖아요. 이 진짜 나무죠. 제가 물에 한참 꽂아놨던 며칠 동안 꽂아놨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 황금사철 삽목하면서 같이 해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것도 잘라요. 최대한 여기 상처가 없이 잘라야 돼요. 근데 제가 저기 지금 삽목하기 어디 가고 없어가지고 나무로 목질화된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세요. 껍질 깐다는 개념으로요.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살짝 짧다 싶게 하는 것이 더 뿌리 내리기에 용이하답니다.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사선으로 잘라서 물에 담궈 놨었어요. 이렇게 줄기 물에 담기는 부분에는 항상 이파리를 떼고 담궈 놓으셔야 돼요. 사선으로 자른 자리가 있죠.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얘들은 단단하죠. 최대한 이 면을 깔끔하게 잘라줘야 좋아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자른 뒷부분에 이렇게 칼질을 해줘요. 다른 부분은 제가 혼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이렇게 오늘 좀 큰 아이를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마 얘도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잘라버리고 할게요.
이렇게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거 즐거움이 크더라고요, 제가. 아, 이렇게 뿌리를 내리가 새 뿌리를 내려서 다시 성장한다는 것이 해보니까 아주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름 즐거움 한번 해보세요. 느껴보세요.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모습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억센 부분은 최대한 잘라버리고, 이거 벌써 새순하고 색깔부터 틀리죠? 구엽이고 위에 있는 아이는 새순이랍니다. 아, 이렇게 상토에 마사가 좀 섞인 그런 흙을 제가 이 사과 길쭉한 화분에다가 미리 담아놓고 물을 뿌려놨습니다. 요 동백이죠, 요 동백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꽂아주면 조금 깊다 싶게 해볼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하고 미리 구멍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깊이, 조금 깊다 싶게 이렇게 하시고, 동백은 두 개니까 여기 나란히 이렇게 꽂아줄게요. 이게 발근제 발라도 좋고 또 액체 타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도닥도닥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황금사철을 그냥 얘들은 그냥 꽂아도 이렇게 구멍만 먼저 내주고 꽂아주고 구멍 내주고 꽂아주고 약간 깊이 이렇게 예쁘죠? 요거 꽂아놓은 것만 해도 예뻐요. 제가 몇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집 뒤에서 이걸 삽목을 해다가 몇 가지 삽목을 해다가 갔다가 했는데 너무 뿌리가 잘 내리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동생네 정원에 갖다 꽂아놨는데 너무 지금 무성하게 많이 컸어요. 이건 햇빛을 많이 보면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변한답니다. 황금사철. 그래서 황금사철이 이름이. 제가 사는 곳은 나가면 자연이에요. 강이고. 조금 더 나가면 바다고. 조금 나가면 지리산이고, 섬진강이고. 3, 40분만 하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아요. 그래도 이런 자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쭉 꽂아놓고 마르지 않게 당분간 이렇게 또물 뿌려주면 돼요. 그럼 얘들이 알아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 다 내렸으면 얘들이 또다 내렸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모습만 봐도 이쁘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만 봐도 예뻐요. 다 같진 않겠지만.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물러서 갈, 뭐, 염려도 별로 적고요. 그래서 봄, 가을에 삽목을 많이 하면은 충분히 예쁘게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답니다. 또 길거리에 뭐, 산에. 예쁜 것들 천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면 또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줘요. 보고 촉촉함이 좀 없어지면 또 이렇게 뿌려주고, 거의 날마다 살펴보시고,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빨리 마르겠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흙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이 정도는 물을 주시고, 내일 또 살펴보고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한번 관리해서 여러분도 삽목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